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잘나가는 공무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강희 씨. 이번엔 초등학교와 문방구 사장님으로 직업을 변경, 까칠하고 다혈질의 캐릭터를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톡톡 튀는 캐릭터로 사랑받는 배우 최강희 씨의 유쾌한 변신 지금 만나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 바로 학교와 문방구인데요. 이 호기심 가득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한 동심과 추억을 일깨워줄 영화 미나 문방구, 함께 보시죠. 이름? 강미나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구청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던 미나.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네가 내려와야. 제가 거길 왜 가냐고요.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미나 문방구를 억지로 떠맡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의 전쟁으로 미치기 일보 직전. 야, 미치게 보라! 너 잡히면 때 죽는다! 결국 미나는 어릴 때부터 꼴도 보기 싫었던 문방구를 통째로 팔아버리려고 하는데요. 문방구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 재고 물품을 팔아버리려는 미나. 너는 팬이. 세 개 사면 하나가 모자. 500만. 하지만 제 집처럼 문방구를 드나드는 단골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데. 아니 일단 이거 경찰놀이 하는 거야. 과연 미나는 골칫덩어리 문방구를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문방구를 처분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미나 문방구의 사장님 최강희 씨. 그리고 낮에는 착한 선생님이지만 밤이면 미나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와 전투를 벌이는 초등학교 선생님 홍태규 씨. 두 사람은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연기 호흡은 어땠을까요? 우선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호감이 있는 배우였습니다. 근래 이런 남녀 주인공의 호흡은 없었다고 나름 자평합니다. 저도 태규 씨랑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같이 하게 돼서 신난다 하고서 촬영을 했는데 막상 같이 나오는 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도 같이 한 작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배우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매일 들르고 학교 준비물부터 장난감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그곳 학교 앞 문방구. 우리 모두의 추억을 자극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영화 속의 문방구는 세트가 아닌 경주의 실제 문방구를 섭외해 현실감을 더욱 살렸다고 하죠. 촬영 내내 배우들도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저기 있는 동안 뭐 굳이 영화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저 장소에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밝았었지, 즐거웠었지. 네, 추억에도 젖고. 골목이나 이런 게 예전에 제가 살던 그런 동네 느낌이 많이 나서 그냥 공간이 우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뭘 기억하지 않아도 아 이런 것들도 있었지, 저런 것들도 있었지가 그 공간 안에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밉살스러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부터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을 간직한 모습까지 영화 미나 문방구는 문방구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개구쟁이 아이들과의 연기가 즐겁기도 했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하죠. 저는 아이들하고 사실 이렇게 찍어본 거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찍는 씬이 되게 어쩔 때는 굉장히 좋고요. 어쩔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점심 먹고 한 3시 반 정도가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졸아요.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항상 졸면은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와서 깨웠던 거 그런 거. 영화 속에서 최강희 씨와 봉태규 씨는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문방구를 사이에 두고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요. 영화 속 두 사람은 오락기로 게임 대결을 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최강희 씨와 봉태규 씨, 실제 게임 대결을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 거기 나오는 스트리트 파이터는 잘 못해요. 네, 저는 원래 오락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처음 영화 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오락이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기뻤거든요. 영화상에서는 누나가 훨씬 더 잘하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잘할 그치.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추억의 문방구를 소재로 한 미나 문방구. 어린이들은 물론 문방구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어른들까지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여성분들이 보시면 공감하고 내 아버지와의 그런 아주 가까워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이 혹은 연령에 상관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딩 단골 절대 사절. 문방구를 팔려는 미나와 사수하려는 초딩 단골들의 이야기. 행복했던 옛 추억을 담은 영화 미나 문방구. 많이 사랑해주세요.